앞엔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앞에는 한 번에 3장까지 해버리네요. 여기로 온 목적은 앞엔 3장. 시작합니다. 지난 줄거리 골드쇼의 전염병, 그것은 같은 방랑약사가 찾아온 반회사에 의한 약을 고가로 팔아먹기 위한 계획적인 것이었다. 앞에는 그녀의 약행을 폭로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약을 제공했다. 한 마을을 병화에서 구한 데 성공하여 약사로서 자신감이 생기고 있었다. 이리하여 세인트 브릿지에 도착했는데. 먹을 것 좀 줘요. 상처가 썩고 있다. 약을 바르지 않으면 죽는다. 난다테. 구할 가치가 없대요. 오, 맡아서나. 俺は 誰も 미스테다리 시네카라요. 아, 펜이 고쳐 주겠대요. 스마네. 땡큐 아펜. 샤. 상처가 나오면 한잔 할까? 아. 그거 좋지. 어? 이상하게 시끄럽구만. 어이, 무슨 일이야? 아까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내가 보겠어. 난 약사라고. 모르겠어. 원인이 뭐지? 대체 뭐야? 콩깍지를 먹었나? 그렇다면 이 약을 먹으면 될 거야. 아, 감사하대요. 고쳐줬어요. 오겐. 오겐. 좋아, 환자가 또 없나 물어보고 다녀볼까? 여긴가? 여기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리가토. 자, 마을 사람들 치료하고 있습니다. 요시. 여기 또 할머니 치료했고요. 나. 어? 미구엘이라고 했지? 그 남자는 도둑이야. 아, 우리가 치료해준 그 남자가 도둑이라고 합니다. 흉악한 도둑이지. 부잣집에 소속지를 들어가서 집사를 죽인 모양이야. 이 마을 사람이 아니야. 어디에서 온 건지 그런 엿기가. 왜 그래, 아펜? 이봐, 미구엘. 들었다, 너 도둑이라면서? 오, 미안해. 오. 절대로 도둑질 안 할 테냐? 이가. 죄값을 치르고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할 테냐, 미구엘? 맹세할 게 아펜. 아펜은 밤새 정성 들여 치료를 계속했다. 그리고 뭐야? 어라, 미구엘 이 자식 어디로? 어라! 어? 이 꼬마의 목숨 아깝겠지? 아? 내놓을 걸 내놔! 이 멍청아! 어라! 리비에라 숲으로 돈을 갖고 와! 쓸데없는 짓 하면 애는 죽어! 난테 꼬따.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요시!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어떻게든 할게. 그 자식 어디로 갔지? 숲으로 오라고 했어요. 일로 가면 되나봐요. 뭐, 여기 있다. 자, 도착했습니다. 미겔. 미구엘. 치. 아, 배는가. 아, 그러니까. 내 놈. 본모노노 크즈답다노가요. 본모노였던 거냐? 사, 기나. 쓰리시 고토키. 오레 사마도 아이테자네. 아. 오. 대가겐 되게. 도시오. 자, 조사해 볼까요? 56,000. 3장 보스의 체력은 56,000입니다. 도시오가.
하이야. 끝났습니다. 미구엘의 창이란 거 나왔어요? 요, 여길 떠나는 건가? 나는 잘못했던 건가? 순진했던 거냐고! 내가 약사를 시작했을 무렵 아내와 둘이서 작은 집에 살고 있었지. 한 명의 죄인이 왔어. 나는 치료해줬어. 하지만 그날 약 재료를 구하러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죽어 있었어. 환자를 고르게 된 것이야. 이리하여 앞에는 세인트 브릿지를 뒤로 했다. 약사로서의 자신감이 생기고 있었던 그였지만 이 마을의 사건을 계기로 망설임이 생겨난다.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뭔가지 잘못되었던 것인가. 다음은 클리프랜드 지방 오어웰로 가기로 하자. 앞에는 여행은 계속된다. 아, 사장 바로 옆이네요. 45레벨입니다 사장은. 다음은 32레벨 것 같은 이제 올베리꺼 할까요? 웨스프링 한 번도 가본 적 없군요.